전남 여수를 먹의 농담과 따뜻한 색채의 수묵 담채화로 우아하게 표현한 주현숙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여수의 풍경을 담은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2일부터 한국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주현숙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의 풍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수묵 담채화로 표현한 작품 36점이 오는 29일까지 화폭에 펼쳐집니다. 먹의 깊은 향기와 따뜻한 색감을 더해 친근한 고향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은 자연의 생동감이 넘쳐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수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가까이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풍경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다나 산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 마을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작품에 담아보았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풍경을 보고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을 하시고 치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 수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주현숙 작가는 현재는 전남 미술대전 한국화 추천 작가와 전남 여성미술작가회, 여수 여성작가회 등에서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봄의 향기를 한껏 머금은 수묵향이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지친 마음을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우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